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에 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도 바로 항소하겠다. 그리고 1심 재판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휘자들은 오늘 오후에 꽤 들끓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통과 했을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물론 뭐 지지자들이니까 더 거강된 반응을 쏟아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 한술 더 떠서요. 이현종 의원님. 네. 판사 탄핵해야 된다. 판사들 상식은 어디 나오나? 아예 이번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탄핵법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저렇게 되면 곧 아마 발의하는 의원이 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의원들 소위 이제 뭐 더민주 혁신회의에 소속된 분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지자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 법안을 내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정적인 여러 가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사실은 뭐 당원 주권주의라고 이야기 하나요? 당원들이 요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성윤 의원, 그다음 박균택 의원, 그다음에 양부남 의원, 점직 저 고검장 출신들이 처음 예. 저 제가 처음 보는 법안들을 냈어요. 뭐 그런 법안들을 내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법원까지 왜냐하면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 판사증원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뭐이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판사마저 지금 이미 검사들은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뭐 천안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지금 탄핵을 해서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심사 중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 법원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마치 행정부가 법안을 내서 압박을 한다든지 탄핵이라는 것들을 지금 뭐 심심찮게 쓰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 압박하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사법적인 어떤 부분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 자, 검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검사 탄핵을 특검을 내고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내고 는 탄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우리의 민주주의 의 균형이 무너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그래서 항소심이 있잖아요. 항소심 예. 가서 따져보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해야 될거 이걸 갖다가 뭔가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판에 이말 걸어 봅니다. 그 박성비서관님, 그래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여야 할것 없이 진보 보수 할것 없이 어떤 본인에게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써왔는데 음 물론 지지자들은 이럴 수 있고 변호인들은 격양될수 있는데 뭐 당도 이지지자들에 맞춰서 뭔가 더 춤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 연정 의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 네, 뭐~ 지금 저거는 온라인상에서의 이~ 여론인 것이고 뭐~ 당원들의 일부 당원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뭐~ 저걸 받아서 민주당이 갑자기 뭐~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당에서는 일단 이제 뭐~ 유감스럽다 그니까 러 일심 판결을 지켜보는 그 입장을 좀 굉장히. 어, 드라이하게 좀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조작이나 뭐 진술, 회유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가져왔던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 여기에 대해서 뭐 저런 온라인상의 여론을 받아서 저희가 뭐 판사, 특정 판사를 타, 겨냥해서 탄핵하고 이런 일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 더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뭐 이현종 의원께 에서도 짚어주셨지만 항소심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 2심에서는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지켜보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YTN과 전화 통화를 한 모양인데 이해식 수석 대변이 당으로서도 선뜻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판결이다. 제대로 평가됐는지 이심 재판 부 의심스럽다고 했고 아까 그 민주당 얘기는 그 황정아 대변인인가요? 뭐 검찰 조작 수사. 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고 편파적인 판사가 아니면 어 결과가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 지금 뭐 김광민 변호사 등등해서 이화영 전부지사 변호인들은요. 그런데 옛날 말에 그뭐 종로에서 빰을 맞고 이게 응한 데가 화풀이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오늘 판결한데 이그 사법부의 판결이죠. 그런데 왜 검사를 갑자기 공격하면서 아까 봤잖아요. 검찰을 막 공격하면서 탄핵도 언급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검사가 해유를 했으면 판사가 오늘 유죄 나왔겠습니까?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사가 해외인지 아닌지 이것도 판사가 못 잡아냅니까? 이거 사법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판사한테 중형을 받고 계속 이 공격은 검사를 하고 이게 저는 잘못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창훈 판사 그때 개딸들은유창훈 판사한테 영장 기각하니까 그 판사는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판사도 뭐라고 했나요? 본사 관련해서 이화영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임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의사에게 보고한 거 있잖아요. 이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이게 정근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창훈 판사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창훈 판사 뭐라 했냐?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이재명 측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게 사법박이예요 예. 이화영 진술을 하니까 공개 믿을만한데 갑자기 부인부터 막 여러 명이 나서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 번복했잖아요. 이게 바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유창훈 판사 판심입니다. 저는 이게 신준노부장 공개할 게 하나도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표로서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주작수라는데 검찰의 주작수였으면 오늘 (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중형을 내렸겠냐 이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음~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검찰 수사하고 기소돼서 벌써 재판에 넘겨진 <laughs>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측근들 (1심) 선고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일전에 김영 전 원장. 대장동으로부터 받은 이른바 뒷돈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으로 썼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120차례 언급이 되었고 징역 1시의 징역 5년 받았고 대북 송금 뇌물 수수혐의 방북 대가 정확히는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오늘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 9년 6개월 그 연어 유죄 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참 어,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난번 이제 유창원 부장판사 이야기 나왔었는데 과연 유창원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 FC 그 다음에 위중교사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어, 대북 송금 사건 마지막 남은 사건이었죠.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관련자들 대부분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석으로 나온 분들도 있지만, 예. 김용정진상, 이화영, 즉, 핵심적인 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됐고 또 재판장에서 인정이 됐어요. 자,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다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본인의 핵심 측근들이 전부 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 구속되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9년까지 나왔고 지금 김용 씨는 5년인가요? 뭐 등등해서 보석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관련자들이 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지금 본인들이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럼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혼자만 놔두고 나머지 둘러싸이는 모든 측근들이 이렇게 사법적인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왜냐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 이 사건으로 실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 왜냐 대북 이 선거 사건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 이방북이 목적이었고 대장동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늘렸던거 성남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거법위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정점에 있는데 그 정점에서 둘러싼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심판을 받았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안 그럴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이승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특히 뭐 과거 불법 정치자금 이명전 부원장 일단 뭐 이것 또한 치명타라고 분석했는데 어,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무역은 사실 그 가장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 중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 나중에 혐의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두 가지 최측근들이 연이어 유죄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어 있는지 여부. 뭐, 연결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여부를 떠나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기소돼서 저렇게 재판에 휘발린 것 자체가 뭐 공무원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될 부분을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이 뭐 회유가 불가능하다.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 검찰에서 회유할 때는 그렇습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일부 범죄 적용 법조를 뇌물을 갖다가 정치자금법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구형을 줄여준다거나 그런 그런 방식으로 회유가 이제까지 많이 있어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태 씨는 선고를 안 했습니다만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같이 기소됐습니다만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회유돼서 그냥 무작정 그냥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찰이 조금 유능하게 특수부가 유능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야당 대표에 대해서 3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무능하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냥 물고 예.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검찰도. 정상으로 좀 돌아와야 된다. 어, 국정의 동력으로 검찰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승훈 변호사 주장이 맞으려면 예.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무죄가 나온다든지, 그분들이 구속이 안 된다든지. 봐,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니까 그렇죠. 다 무죄 나오지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이라도 측근 예. 중에서라도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인정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국민들께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 지금 핵심 측근들이 지금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 저, 법원에서 검찰이 당신들 조작 수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무죄 나왔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 유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유죄. 뭐 이런 부분보다 <laughs>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온도 차는 있습니다만 어떤 취지 알겠어요. 다만 1심 선고가 명확히 나왔던 김명전 부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어, 징역 9년 6개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